도산할 때가 왔군. 15장을 직접 쩔 겁니다. 걔도? 제비? 아사신경? 고개? 교살? 비타? 비타? 겉무? 불격? 다이걸기? 헬즈? 단투? 아니, 이게 무슨 냄새야? 슬더스 냄새잖아. 그렇습니다. 제자신 도화신이 후원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압도를 넣을까, 제비를 넣을까? 압도가 한 장밖에 없는데, 제비를 넣자. 일반 몹 잡아서 유물 파밍하고 엘리트 잡고, 엘리트 하나, 둘. 두 마리가 끝이네. 엘리트 하나, 둘. 다른 데두 마리 잡는 루트가 없죠. 그러면은 제 길은 여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엘리트 잡아야 되거든요. 닌두 이렇게 하죠. 타격 없으니 넘나 좋은 것. 살 계속 잡혀주네. 아니, 개꿀 아닙니까? 오케이. 제거 변화 강화. 뭐, 지금은 교살밖에 딜이 없으니까 교살 강화하면 되겠죠. 아, 표창을 못 사네. 근데 못 사도 나올 거야, 어차피. 하나 지울까? 불격을 지울까? 제비? 불격? 비타? 겉무 지울까? 아닌데. 예비? 제비? 걸기? 고개? 도박? 칼질? 단투? 강화하자. 아, 이게 아니구나. 뭐라도 지우고 싶은데. 비타 두 장이니까 하나 지울까요? 아, 이번 대회는 안 나왔네. 돌려볼게요. 교살 쓰게. 100의 비타 정밀. 유령화? 유령화 쓰면은 높이격 할때 도움되려나? 비타 광기로 줄이면 코스트 벌죠? 계몽도 되겠다. 방금 계몽이 있었는데. 일반 몹 잡으면 되겠다. 유물 파밍할 수 있으니까. 아우, 유령화. 일단 지금은 안 넣을게요. 1턴에 교살이 나오냐, 안 나오냐 싸움인데, 약간. 근데 이거, 저거, 인공물한테는 조금, 아이씨.
한타는 끝이구나. 포션맨 고마워요 포션맨. 집중. 아니 얘들 왜 이렇게 빡공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비를 해야 되나? 고개. 집중. 다리 걸게. 이러면 나갔죠. 그러면 다음 턴도 문제 없어. 예비. 네, 아이 딸기 배고야. 네, 뭐 어쨌든 일반 몹을 계속 잡을 것 같으면은 저런 이상한 것들이 계속 나오겠죠? 어, 동전. 아, 나. 교수할 필요 없지. 아이 교수할 쓸걸. 지금 쓸까? 뭐 지금 쓰나 나중에 쓰나 별 차이 없죠. 아니 이제 궤도 강화해야 되나? 궤도 집중 반사신경 다 강화해야 되는데. 고개 반사신경? 반사신경? 궤도를 잠시 미뤄둘까? 덱 어디 짰냐고요? 예비 먼저 쓰고 집중 돌리고 돌리고 궤도 돌리고 집중 돌리고 고개. 어! 킹박집! 예 어제 네, 무슨 덱으로 넘겼더라? 어제 한번 넘겼을걸요? 집중 집중이나 고개 집중이 낫겠죠. 일단 여기서는 걔도 못 돌릴 것 같고 반사신경 요거 버리고 나머지 다 버릴까? 아니야 단도 남겨놓고 교살 아우 다행이다. 비타 고개 궤도를 돌릴까? 예비 연구 연구 독보샷 딜 봐요. 아, 이거는 못 막네. 야갔어. 이게 뭐야.
피격했잖아. 아니, 드로우 카드 많은데. 아씨. 아이, 드로우 카드 이렇게 많은데. 아이, 얼마나 드로우를 많이 넣냐, 그거는 사실 상관이 없어. 이게 어차피 안 나올 거니까. 이걸 비욘드를 못해. 캘리퍼스 잔상 처분 10폭. 잔상 넣으면 이제 저것도 필요 없다. 제비도 필요 없어. 실력 게임이 또 하나 둘 엘리트 두 마리 세 마리 엘리트 세 마리 루트 있네요.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빨리 죽어! 가방! 가방 좋구요. 유물 소개요? 뭘 모르시는지 제가 몰라요. 교살? 에비? 기타? 세비? 하나, 둘, 셋? 건무? 집중? 버리고? 하나, 둘, 셋. 붕대는 안 해요? 붕대 났으면 이제 다리 걸기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비타 버릴까? 비타 죽어도 안 쓰는데. 아 근데 비타는 나중에 설치 나오면은 활용이 가능하고. 칼질을 뺄까? 하나, 둘, 셋. 제비 하나 넣을까? 교살 먼저 써야 되지. 잔상. 교살 예비 집중. 아 나 캘리퍼스였지. 아 그러면 이제 수비 카드가 딱히 필요가 없네. 그냥 덱 지울 수만 있으면은 다 지우면 되겠다. 야 이건 끝났네. 와이고 이렇게 또 지울 기회를 주시는군요. 표창 글쎄요. 근데 이러다가 저거 뭐냐 핑핑이 나오겠지? 교살 먼저 쓰고
편한. 1도 패치되고 나서 조금씩 다르게 나올걸요? 아이 딜 좀 올릴까? 아니야. 잔상도 빨리 나오면 좋긴 한데 어차피 드로우를 많이 보면은 잔상이 빨리 나오게 돼있어. 노갈 필요 없고요. 그러게요. 비욘드 못한 게 아까워요. 아들을 얻기 위해 느로스를 가져와 있습니다. 의미가 없다고요? 카드 아드레날린 뽑아야죠. 아드 받아주시바. 룬시비 면체? 시비 면체 할까? 제비 지우면 하이랜더 아닌가요? 그러면은 하이랜더 노리자. 아이 룬시비 면체 사고 싶다. 나중에 저거 지우자. 나중에 저거 제비 버리고 하이랜더로 테크를 탑시다. 제비 버리고 하이랜더 각입니다. 생이까지. 하이랜더 노리자고 했으니까 저런 거 넣지 말고. 얘들은 이제 그거 있어가지고 그 뭐냐 인공물 때문에 한 번에 안 죽죠. 아니 언제까지 덱 돌릴 거야 이거.
이제 연고 강화하면 대기 좀 세지겠지? 근데 고개도 강화해야지. 잔상 들고 가자. 아이고, 개판이요. 저거 언제 인공물 벗기지? 아, 인공물 벗길 만한 거 하나 넣어놓을 걸 그랬네요. 아니, 이게 인공물 언제 벗기지? 인공물 몇개좀 버텨보자. 계속 변태같이 들어오만 하지 말고. 근데 이번 1도도 저거 정해진 거 뽑아야 돼요. 아유, 이럴 거면 연고 강화할 걸. 아니, 언제 다 패고 있어, 이거. 연고 강화했으면 벌써 다 봤지. 아우, 드디어 잡았네. 아유, 씨. 아니, 인공물 이제 다 뺐어. 근데 의미 없는 짓이었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인공물을 뺐던 걸까? 까마귀네요. 보스 하나, 둘. 아니, 엘리트. 하나, 둘. 여기 가서 하이랜더하고 나머지 엘리트 정리하겠습니다. 엘리트 두 마리 가는 길이 제일 많이 가는 길이죠.
살. 교사를 하나 더 써? 마법사 교살로도 뺑뺑이 돌리겠네. 병법서 민포 광 끼다 보면 하이랜더 방해되기 때문에 저거 버리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 먹긴 할 거예요. 목표는 하이랜더라서. 언제 다 잡냐? 으! 아니, 갑자기 게임이 이게 게임이야? 그냥 때려. 아, 덱 돌리는 것도 귀찮아졌어. 어랄. 망할 놈의 가시 좀 죽어라. 까역덕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우 못 돌리는 줄. 죽어 제발. 이게 인공물만 아니면 그냥 교살 걸고 때리면 되는데 인공물이 자꾸 어딜 감히 인공물이. 전문가 아니 전문가란다. 저거 뭐지? 전략가? 전략가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군요. 하이랜더 하려고. 양초도 있긴 있네요. 쌍교살. 펜촉숫돌. 이제야 연고를 강화하나? 근데 이뎀밖에 안 늘어나잖아. 여기서 하이랜더 맞추고
괜찮은 전략? 필요 없겠죠? 어차피 그 괜찮은 전략을 쓸 한 장까지 아까운 덱이야. 바바바바바바바바바. 아이고. 어지럽다. 어지럽다, 어지러워. 아니, 어지러움이 치명적이구만. 뭐야, 아이스크림 있어? 코스트 왜 이렇게 많아? 아이스크림 없는데? 그냥 순수 코스트 유물들이 저렇게 만드는 거야? 병법서 룬십이면 채 행복한 곳 이렇게. 뭔가 기분은 뭘까? 덱이 너무 사기라서 오히려 더 심심한데. 긴장감 어디 갔죠? 덱 돌리느라 정신이 없네요. 아, 몸부림 쓸까? 근데 몸부림 쓰면은 룬십이 면체 일하네. 아, 저 팽이에요. 아까 제비를 한 장 지웠었죠. 그거를 생각을 했었어야 했네. 크, 이게 잡히네. 대박. 부적. 아이, 부적이 조금만 더 빨리 나오지. 근데 이거 1층에서 맞아서 비욘드가 안 돼요. 공격할 틈조차 없습니다.
깡령 잡을 때 너무 재수가 없었어. 애두한테도 데미지 잘 들어가겠는데요? 대두라고 하니까 약간 이상한데. 저게 대두일 것 같으면 원무는 빅헤드라도 되나? 이제 시간 땡기는 게 최선인가? 아 잠깐만. 아 김새네. 교살 딜러타가. 아씨 단독. 아니 몸부림. 저리가 몸부림. 몸부림 꺼져. 교살 하나 더 써야 되는데. 그래야 딜이 조금이라도 더 나오지. 아유 발로 감사합니다. 12 면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냥 까마귀만 극딜해도 되지 않을까요? 교살 옆으로 세면은 또 딜로스 나서 더 오래 걸려. 아 포션 이때를 위해 포션을 준비해봤지. 돌리느라 정신이 없네요. 죽었어. 까마귀가 죽었어. 저놈을 매우 쳐라. 일단 교살부터 찾고. 돌려 돌려. 연고 두 장 남았네요. 그러면은 연고 좀 불려야겠네요.
교살 15. 킬각인가? 아예 비욘드를 못했어. 비욘드를 못했어. 한 대도 안 맞고 깰 수 있었는데 바삽으로써.